입당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과 당배지를 당대표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구선수 차유람이고요.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저를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입당이라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사회에서 받은 사랑과 관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넘도록 당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자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기업의 자유로운 후원을 받지 못해 모든 분야에 걸쳐 엘리트 선수 육성이 정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해 실내 체육시설 관계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문화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누군가 대변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자 여성의 목소리도 스타트업 창업가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신해주면 대신 말해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 저라도 미약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만 상처받은 문화체육인과 여성 사업가들을 대변하기 위해 나아가 성공적인 정부의 보탬이 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